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 갑돌이 초승입니다. 네, 수익 창출 1단계에서 3단계 투입 방법하고 애드센스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명을 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3000시간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원비전TV님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시작하기가 나옵니다. 시작하기 누르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2단계에서는 애드센스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진으로 먼저 알려드리고요. 뒤에서는 동영상으로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누르시고요. 그럼 1단계 요 시작이 나오죠? 시작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 약관 검토가 나옵니다. 이 검토가 나오면 요 체크 두개 하시고요. 약관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게 1단계 끝입니다. 2단계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 계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누르고요. 로그인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애드센스 가입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요. 여기 이메일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택하시고요. 이용 약관 체크하고 계정 만들기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디렉션 기존 계정이 있나요? 없다고 표시하고 계속 누르시고 요 주소 투입하시면 제출을 하세요. 애드센스 가입한 겁니다. 그럼 리액션 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검토 준비 중이죠. 그러면 이게 진행 중으로 바뀝니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3차 진행 중으로 끝나죠. 그 3차 진행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요 화면,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뀌게 되면 요 시작하기 누르면 여기 멤버십도 되고요. 슈퍼챗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멤버십은 저기 구글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멤버십이 500명에 3000시간 했는데도 요 시작하기가 눌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멤버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전부 다 끝났고요. 뒤에 영상으로 추가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좀 완료했다고 나왔죠. 수익 창출 투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기 누르면요. 이제 1단계 시작하기가 나오죠. 시작 누르고요. 그러면 기본 약관 검토가 나옵니다. 내용 숙지하시고요. 밑에 동의 두 개를 누르고 약관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게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1단계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단계 밑에 있죠? 2단계를 시작을 누르세요. 네. 여기 리액션 된다고 되어 있죠? 기존 계정이 없습니다. 클릭하시고 계속. 구글 로그인 하시고요.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 가입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메일 받겠습니다 하고 나라를 대한민국 클릭하시고요. 밑에 내려가셔서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 누릅니다. 그럼 구글 애드센스 고객 정보 투입란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주소를 투입하시고요. 밑에 우편번호 넣는 란이 있습니다.
우편 번호까지 넣어 주시고요. 네, 우편 번호 넣어 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 중 나오고요. 2단계 지금 진행 중이죠. 여기 바뀔 겁니다, 이제. 네, 2단계 진행 중에서 기다리면 이렇게 2단계 완료가 됩니다. 그 뒤인데 3단계 진행 중 검토가 나오는데요. 3단계는 자동이니까 그냥 계시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가 완성. 네, 이렇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전부 다 하게 됐고요. 그래서 수익 창출 1단계에서 3단계 투입 방법하고 애드센스 가입 방법 두 가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참조하셔서 수익 창출 투입하는 방법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 갑돌이 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